코골이입니다. 네. 코골이 하면 보통은 뚱뚱하고 좀 배 나온 남성분들을 떠올리시죠? 네, 그런데 젊은 여성에서는 코골이가 적지만 중년 여성에서는 남성과 맞아.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코골이가 많아집니다. 맞아, 그래, 맞아. 네, 왜냐하면 맞아. 이 코골이에 관련되는 근육들도 여성 호르몬과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.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근육량은 적지만 여성 호르몬의 도움으로 탄력이 좋습니다. 그런데 이 폐를 둘러싼 근육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이 탄력이 떨어지고 폐활량도 떨어지고 또 기도를 둘러싼 근육도 탄성이 떨어지면서 코골이가 생기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고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것도 어떤 갱년기 증상의 하나네요. 그러면. 그렇죠. 주부들이 코골이를 그냥 방치했다가는 이게 수면 무호흡증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고요. 수면 무호흡증까지 가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. 또 수면 중에 호흡 기능이 저하되면 뇌의 산소가 좀 적어지게 되겠죠. 그러면서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. 집중력도 떨어지고 인지 기능 장애도 발전하고 더 심하면 치매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지는 거죠. 코골이가 치매까지 영향을 그러니까. 네, 이러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고혈압, 부정맥,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네, 화면에 보시면 50대를 기점으로 여성의 고혈압 환자 수가 급속히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네. 갱년기 이후에 이제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하면 이런 각종 혈관 질환의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. 혹시 나도 갱년기? 그래서 준비한 갱년기 자가 진단법. 먼저 각 증상에 대해 점수를 체크하고 모두 더해서 합계 점수를 내주세요. 5에서 10점은 경미한 상태, 10에서 15점은 중증 상태, 15점 이상은 심한 갱년기 상태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. 자, 김정현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봤는데요. 저는 뭐 아직 이르긴 하지만 갱년기가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하거든요.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에요. 네. 아직 아니에요. 네. 벌써 반대입니다.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네. 여자로서 좀 갱년기를 최대한 늦게 겪는 게 좋은 게 아닌가요? 사실 갱년기는 너무 빨리 와도 문제, 너무 늦게 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요? 네, 갱년기를 너무 늦게 55세까지도 월경이 있는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의 과다 노출에 의한 질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것이 유방암이죠. 폐경이 너무 늦어질 경우에는 나 건강하다,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의사 선생님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